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사실 이 상태로 가면 경쟁력이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수도권 과밀화도 문제고 지방 소멸도 문제다. 근데 당장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컴퓨터공학과가 어떻게 서울대가 지금도 70명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스탠포드하고 왜 다르냐. 스탠포드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방에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우리 포스코 있잖아요. 포스코 대학. 이런 데 컴퓨터학과를 한 200명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지방대는 괜찮지 않을까. 제가 그냥 지금 떠오른 우리 회장님 말씀이어서 제가 하고요. 근데 서울대를 계속 늘리면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계속 심화돼서 요거 문제는 완화되는데 다른 문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를 좀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 기회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재계에서 이제 경영계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각 못하게 형사처벌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전 세계에서 가장 산업재해율과 사망률이 높은가? 산재 사망률 미국보다 높다. 근데 그럼 미국에는 법이 없는데 왜 영국보다 산재 사망률이 낮냐? 이게 100% 대안이라고 할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결국은 저는 우리 산업계에서 정말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좀그 점들을 좀 고려하면 결국 저는 이 중대재해처벌법도 그 실제 적용은 거의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긴 합니다.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럴 거긴 한데 이제는 이 문제도 기업 측도 고민이 되겠지만 또이 산재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연간 2천 명이 넘는 사람들 또그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또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정말 산재 사망률 또 산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으면 이 문제도 좀 쉽게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보안. 아니, 네, 이게 카메라 이렇게 있잖아. 괜찮아. 마이크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저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벌써? 아니,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소문 다 나버렸던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하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 이 사람이. 맞습니다. 여기 박진동 선생님. 아, 네. 그래서 제가 친근하게 요 코너 이렇게. 아,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의견을 바꿔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바뀐 의견을 실제로 실현해줄 능력은 있을까? 그래서 이 후보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려놓았습니다. 알다시피 이 후보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추진해오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가 크고 지속적이자 내려놓았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비판들이 일자 과감하게 선대위를 지금 다시 꾸리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라면 그래도 아니,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